한미 FTA 발효 시점이 확정이 되면서 오늘 한미 FTA 관련 수혜주들이 집중 조명을 받았었던 날인데요. 막판에 삼성전자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120만 원을 터치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 덕분인지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기관도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이 결과적으로 현물을 2천억 이상 사준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쪽에 매물이 조금 나왔을까요? 자세한 마감 동향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대외 호재에도 국내 시장은 상승 탄력을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2월 20일 수요일 마감장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장을 시작해서 장중 반등을 시도하는 등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에 힘을 발휘하면서 플러스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22% 상승한 202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물이 부담이 됐는데요. 오늘 기관이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내놓았죠. 반면에 외국인이 막판에 힘을 발휘하면서 오늘 2,3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이 나흘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의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지수는 장중 지난해 정고점이죠. 545포인트를 소폭 웃돌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21% 상승한 54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60억 원 정도 소폭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매도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구제금융 승인에도 유로존 경기 우려와 또 중동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나흘 만에 상승했는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4만 40전 상승한 112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대부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운수창고와 증권업종이 약세해 보였죠.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 늘리면서 120만 원을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44% 오르면서 119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 넘게 강세 보이면서 28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LG화학은 2%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7% 밀려나면서 31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하이닉스는 2%대 강세 보였고요. 한국전력은 반면에 0.59% 약보합권에서 오늘 2만 5,100원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7% 약보합권에서 3만 7천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과 CJENM, 포스코 ICT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서울반도체는 0.18% 밀려나면서 2만 7,8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SFA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SK브로드밴드 2.26% 강세 보이면서 3,6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캠텍도 1.6% 오르면서 오늘 15만 7,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한 날이죠. 다음 달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만도 1%대 강세 보였고요. 성우 하이텍은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14,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쇠고기 섬유주 역시 한미 FTA 발효 기대감이 상승했죠. 한일 사료와 대고, IT넘 인베스트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한미 FTA 발효 소식에 제약주들은 동반 하락했습니다. 성화는 동반 하락했고요. 섬유주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대웅제약은 1.49% 밀려나면서 26,450원에 오늘 거래 마쳤고요. 녹십자와 보령제약은 2%대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사흘 연속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항공 해운주가 이틀째 약세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0.38% 밀려나면서 52,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막판에 힘을 발휘한 모습입니다. 0.54% 강보 합권에서 오늘 7,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진해운과 대한해운은 3%대로 밀려나면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16곳의 세종시 이전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세종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유라테크와 프롬파스트, 영보화학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반면에 이렌텍은 막판에 1.35% 밀려나면서 5,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통신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KT는 1.4% 올랐고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2%대 강세 보였습니다. LG텔레콤은 8% 넘게 급등하면서 6,34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나흘 만에 급반등했는데요. 코오롱 건설, 코오롱 아이네, 그리고 코오롱 BNS 합병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하루 강세 보였습니다. 5.76% 급등하면서 6,2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로엔이 K-POP 스타 음원 유통 등 상반기 호실적 기대에 5일 만에 급등했습니다. 오늘 9%대로 급등하면서 14,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서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가 오늘 하락했는데요. 7%대 급락하면서 103,5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대단한 외국인입니다. 아, 오늘 천억대 정도밖에 안 사나? 에게 했었는데 막판에 2천억이 아니라 거의 3천억 가까이 현물을 사주는 모습. 막판 외국인들의 매수가 반등에 주요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의도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막판 반등 외국인들 덕분입니까? 네, 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은 앞부분에는 계속 코스닥이 꾸준히 오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뭐 증시가 쉬어갈 때가 되지 않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의 매력이 좀 부각되면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서 집중되면서 코스피의 뭐 상승률은 올라가고 오히려 그 코스닥 쪽은 둔화되는, 그래서 결국 종가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금일 시황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미국 등 글로벌 증시 약세 영향으로 뭐 코스피 지수 또한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지속되면서 장중 지수는 뭐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타결에 따른 차익 실현과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로 국내 증시도 송구르기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후 이제 오후에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결국 상승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좀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종별로도 그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통신주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이 밖에 음식료와 종이 목재 등 주로 방어주들의 업종이 수익률 강세를 보였는데요.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오전장에는 약세였던 그 전기전자 IT 업종이 오후장에는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러브콜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승 전환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니까 어쨌거나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좀 더 오른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외국인이 강력하게 코스피를 사면은 어김없이 조금은 더 소외되는 느낌의 코스닥인데, 코스닥 중소형주 매매 때가 왔다는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IT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으로 세워주시죠. 뭐 계속해서 좀 코스닥 종목에 관심이 갔자는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요. 최근에 보면 그 유연자산 선호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개별 종목 관심 높아지고 또 지수도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대형주가 정체되고 이러면 그 와중에 뭐 코스닥 종목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동성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뭐 코스닥 중심의 매매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증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이 증시에 좀 상승 주도를 하고 있는 대형 IT 업종 중심에 선침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참고할 만한 자료로 보면 최근에 있었던 1, 2차 양적 완화에 따른 유동성 랠리가
둘 다 모두 5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1, 2차 양적 완화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65.41%, 46.06%의 수익률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뭐 최근에 지수 상승 1월 이후에 나타났고 뭐 1800대에서 2000까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뭐 코스닥 중심의 대응 전략, 증시가 쉬어가는 구간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향후의 유동성 공조에 따른 지수 상승이 좀 더 된다는 관점에서는 장중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중심의 IT 대형주를 좀 선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빼고는 사실 오늘 IT주가 그렇게 움직였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외에 다른 IT 중형주에도 좀 관심을 보일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IT 그 전체를 대변해서 실적 개선과 이런 측면을 볼 때 삼성전자를 따라갈 주식이 없는 측면도 있고 아직까지도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피어 대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쉬니까 중소형주도 물론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사실 조금 긴 호흡 관점에서 IT 대형주 선침매가 더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가야지 결국은 증시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아주 자세한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동소문 지점의 강보경 대리님 그리고 SK증권 일산 지점의 신민승 과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신 과장님은 더 시장을 잘 보시기 위함인지 오늘 안경을 또 쓰고 나오셨네요. 예, 그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좀 요즘에 피로도가 있어서 그런지 눈에 다크서클이 생겨서 그걸 조금 가려보자 해서 안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야, 예, 왜 피곤하세요? 매매가 너무 매매하느라 힘드신가요? 사실 매매하느라고 힘들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다크서클이 생겨서 뭐 다음 주부터는 안경을 안 쓰도록 나오도록 일단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피디님이 예, 저 뒤에서 괜찮다고 예, 다크서클과 관계없이 안경 쭉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도 예, 조언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경 끼신 신민순 과장님 그리고 원래부터 안경 안 쓰고도 예쁘신 우리 강보경 대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 어떤 이슈들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내일장 이슈 크게 다섯 가지나 되네요. 오늘 빠르게 가야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 날짜가 15일로 다음 달 정해졌죠. 최대 수혜주 관련해서 대응법을 오늘 조금 더 면밀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두 번째, 덜 사는 외국인 오늘 막판에 더 사줬고 계속 파는 기관, 이 싸움에 힘겨루기 승자는 누구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동성 장세 끝자락인지 이제는 실적에 주목해야 할 때인지 또 실적 관련된 얘기, 마지막으로 실적 모멘텀 종목까지 특별히 중소형주 쪽에서 알려드립니다. 드리겠고요. 유가 상승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된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정말 그러할 것인지 유가와 지수 상관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미 FTA 발효 다음 달 1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0시부터라고 하는데 때문에 오늘 많은 업종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장이 이미 지나갔었지만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폭도 많이 반납되고 끝났잖아요. 사실 오늘 장 중에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네,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들어서 좀 밀리는 종목들도 한두 개 있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FTA 관련해서 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오늘 시세가 보여주듯이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는 협정 발효 이후에 10년간 거의 이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는 자동차 부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관세 2.5%에서 거의 4% 가까이는 즉시 철폐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만도나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만도는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한 1.8%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전혀 호재로 반영하지 않는 모습에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거의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모습인데도 뭐 한일이라던가 평화전공, 뭐 세종공업 뭐 거의 바닥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좀 많이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완성차 같은 경우도 완성차도 후반 들어서 좀 더 마이너스로 끝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성차는 2.5%가 4년 후에 철폐되면서 좀 타이어에 대한 부분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 다 알려지는 호재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따라서 결과적으로 3월 15일 날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큰 움직임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혜주를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네. 이제 화학주 중에서도 뭐 국도화학 같은 에폭시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한 6% 정도 철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에서도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간접적으로는 항공주, 화물 운송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거론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자동차 부품주 안쪽에서는 다들 어떤 차별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우선 앞에서 만도를 언급해드렸는데요. 네. 만도는 GM이나 GM을 비롯해서 북미 업체들의 수출 비중이 좀 높은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 업체는 일단 차트상으로도 바닥이고 대표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미국 현지 공장에 좀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는 한일위화, 그리고 평화전공,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종목으로 조금 압축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지금 화면에 빨간 색깔로 보여지는 종목은 국도화학, 대한항공, 부품주 아니지만 또 예외로 얘기를 좀 하셨고, 말씀하신 자동차 부품주 15일날 FTA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좀 상승폭이 줄었지만 단기 트레이딩은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뭐 주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근데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뭐 트레이딩 구간에서 3월 15일까지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일단 FTA가 발효가 되면 모멘텀이 이제 소멸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좀 짧은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보통 하루짜리 그 모멘텀은 됐었는데, 이렇게 오전짜리밖에 모멘텀이 안 돼서, 은봉이란 건 누군가 다 팔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 시점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습니까? 트레이딩 얘기하시는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강 대리님께서 총론은 말씀 다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강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뉴스가 터진 날입니다. 뉴스에는 원래 주식기관에 매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에 매도란 얘기는 은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은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뉴스 듣고 사는 투자자들의 이제 인내심이 보통 1, 2주 정도 된다고 이제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멘탈이 슬슬 이제 지치고 붕괴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포기하고 매도하고 이런 시점인데, 차라리 이제 뉴스에 너무 덥석 사시지 말고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대충 한 3월 15일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 매매를 해서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그때 정도 지나면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아예 그냥 나는 이제 실적을 기대를 개선하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더 좋지 않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사는 외국인과, 예, 계속해서 파는 기관. 기관은 진짜 계속 팔고, 외국인은 덜 샀다가 원래대로 조금 어느 정도 사줬다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외국인은 뭐 거의 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동향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맨날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역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파는 위주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1,080원,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정도까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안 올라가도 좋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은 어차피 환차익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 거의 뭐 본전만 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사들이는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펀드 환매 요구가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연일 지금 매도 러시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시점에서 너무 외국인 사대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많은, 뭐 제가 다른 방송이나 뭐 많은 뉴스를 봐더라도 개인 투자자들께서 이제 현재 최근에 8월부터 이제 급락장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이제 박스권 장세부터 이제 추세 상승까지 나왔는데, 박스권 장세에서 개인들이 매매를 아주 잘했습니다. 저점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서 팔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수익을 꽤 많이 거뒀는데, 최근에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제 열리면서 위로 상향 돌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사서 이제 올렸고, 개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에서 팔았는데 조금 레벨업 되면서 이걸 언제 다시 살까, 이렇게 재고 있긴 한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외국인들이 사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관, 특히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나 투신 쪽 따라잡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렇게 1년, 2년 정도 이렇게 길게 조사를 해봐도 외국인보다는 오히려 연기금이나 투신의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 특징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 말씀까지 한꺼번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사는 외국인의 정신없이 휘둘리지 말고, 기관, 특히나 투신권이나 연기금 동향 잘 보면 살만한 수급 특징주가 나온다 얘기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관심 종목, 우리 신민수 과장님으로부터 한 종목 받아볼 거니까요. 어떤 종목이 될지 기대 좀해 주십시오. 이번엔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주식시장에 네 국면이 있나 봐요. 네 국면 소개와 현재 시점 분석을 역시 신민수 과장님께 좀 요청을 드릴 텐데, 뭐잘 모르지만, 뭐 유동성 장이라는 거, 그게 현재 시점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가 지금 뭐 유동성 랠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은 뭐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고요. 근데 원래 오늘 뭐 날씨가 되게 따뜻한데 봄날씨 같지만은 주식시장에도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봄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계절이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도 네 가지 국면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는 유동성 장세를 포함하는 금융 장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 마지막으로 역금융 장세까지 네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금융 장세를 뜻하고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최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다고 하는 지표는 뭐 보이진 않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저금리 힘으로 돈의 힘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띄고요. 이 시간 이, 네, 이때쯤에는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좀 짧은 시간에 단기적으로 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등 랠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국면이 바로 이 유동성 랠리의 국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적 장세는 이제 유동성 장세로 힘입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짧지만 실적 장세는 그에 비해 상당히 한 4배에서 5배 정도 긴 영향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빠르고 엄청난 랠리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실적 장세에서는 그렇게 빠른 랠리보다는 이제 완만한 지속적인 랠리가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께서 그 과실을 많이 못 얻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역실적 장세입니다. 역실적 장세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작년에 2200등 주가의 고점이 나온 영역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앵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대치인데 주가는 그날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일반인들께서도 투자의 고점을 좀 잡으셔야 냄새를 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이 나빠지다 보면은 이제 경기가 슬슬 하락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역금융장세, 즉 공포장세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리만 브러스 때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작년 8월에도 있었는데 역금융장세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주가 하락 수준이 만만치 않게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많은 투자자들께서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포를 많이 느끼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러 리포트를 근거해 볼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장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봄으로 따지는 이제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적 시즌과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유동성 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적고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투자자들께서도 이제 발맞추어 대응하시면 좋겠고 이제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제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나오는데 실적 장세에서는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을 기관들의 이제 집중 배팅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이제 유념해서 투자자들께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우, 이 종목 덜 올랐네 하면서 덥석 사신다고 그 종목이 올라가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적이 좋아야만 기관이 사서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유동성 장에서 실적 장세로 곧 넘어가기 직전에 현 시점이군요.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의 재발견, 실적 모멘텀 종목은, 그러게요. 지금 코스닥이 아주 잘 가고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왔죠. 544. 게다가 실적의 중요성도 얘기하니까 중소형주 실적 호전주 얘기를 다들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대형주 위주로 해서 코스피 뭐 지수나 아니면은 관련 코스피 관련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맞아요. 예. 오늘은 코스닥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언제쯤 조정이 나올까라는 부분이 뭐 중간중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최근에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뭐 엔화 같은 엔화도 지금 뭐 여기서 또 급락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부담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닥에 대한 눈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현재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짧은 기간으로 보시면 안될것 같고요. 기간을 조금 길게 해서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2009년부터 형성돼 있던 이 박스권을 현재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쉬었습니다. 현재 540선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 뭐 600포인트까지 길게 봐서는 뭐 위에 저항선이 없을 정도로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한 3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닥 시가총액이 115조 정도 되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상황에서 코스닥 시가총액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는 이후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마련이 됐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장에 좀 재발견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냥 여기서 많이 빠진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단순한 접근보다는 실적이 일단 따라오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시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첫 번째 자료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 이익 모멘텀 추이 2012년 올해 예상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다 IT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세 개를 언급하면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로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FPCB,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AMOLED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FPCB 쪽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를 좀 강하게 내고 있는 거의 다 상황인데요. 신고가,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가를 형성하고 거기서 추가로 더 뻗어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녹스, 인터플렉스, 플렉스컨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가를 경신하고도 여기서 추가로 더 수급이 더 강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시스템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는 약간 수급이 좀 약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미리 좀 선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쪽은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 소재 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장비 쪽이 움직이는데요. 네. 현재 유진테크 같은 종목은 이미 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일렉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원익 IPS라던가 아니면 PSK 같은 종목들은 아직 고점을 돌파 안 하고 여기서 적당하게 좀 조정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굉장히 부각되는 쪽이죠. AMOLED 쪽입니다. Yeah. SFA, 테라세미콘, ICD,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늘만 해도 AP 시스템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Yeah. 아몰레드 또 전자재료 쪽에 대한 부분, 8세대 라인에 대한 그럼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수급까지 따라오는 쪽으로 좀 압축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종목들은 크게 뭐좀 가능성 있게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이미 오늘 급등한 종목들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신고가 내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뭐 이렇게 두 가지로도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 많이 올라온 부분은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많이 올라온 FPCB 쪽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이미 고점을 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고점을 경신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드리면 아직까지 수급은 좀 약화가 돼 있지만 미리 선침했던 STS 반도체나 네페스 그리고 원익 IPS나 PSK 같은 장비 업종 그리고 아몰레드 대장주인 SFA 같은 종목들은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네, 요표 잘 한번 요즘에 휴대전화에도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잘 찍어 놓으셨다가 참고해 보시면 열심히 볼펜을 적지 않으셔도 좋은 그 관심 종목 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이 가운데 또 강보경 대리님의 관심 종목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잠시 후에 우리 강보경 대리님의 관심 종목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죠. 마지막 이슈 좀 짧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가 상승이 조정 일으키나 이 부분인데 그래요. 유가가 103달러를 드디어 돌파하고 105달러 뭐 9개월 내 최고치인데 이게 이란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유동성 랠리의 근간화 뭐 이런 분석. 네, 그렇습니다. 미리 뭐 두바이유라던가 아니면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미리 올랐는데 그나마 WTI 서부 텍사스 중질유가 많이 안 올라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키 맞추기로 여기서 106불을 거의 육박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와 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일시적인 요인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팔아서 좀 기다려야 되는 조금 심각한 국면인가라는 뭐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큰 부분에서는 뭐 우려감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유가가 올라왔던 그 배경을 한번 본다면은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상 기후라던가 아니면 달러 약세에 대한 반사 부분, 뭐 이런 쪽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상 기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뭐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이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란 선거 3월 2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리스크는 거기에 즈음해서 좀 많이 약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좀 감안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2차 LTRO에 대한 2차 LTRO가 3월 초 이 전후가 좀 고비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일단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자재에 대한 그 투기적 배팅이 최근에 많이 좀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 강화가 돼서 이 부분이 많이 좀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장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 근본적인 조정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 이 얘기는 적어도 2월 말, 3월 초까지는 조금은 계속해서 들을 것 같습니다. 잠깐 유가로 인해서 시장 조정받으면 매수 기회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 전략 세워보고 관심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매매를 즐기시는 강보경 대리님은 오늘 코스닥의 상승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내일장 전략 중소형주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형주에 대한 기술적 저항 구간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대형주가 바로 꺾이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정을 이용해서 현재 코스닥에서 단기 매매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왜 현재를 저항 구간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의 주봉을 보여드리겠는데 앞에서는 코스닥 주봉을 보여드렸고 현재는 코스피 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 현재 고점에서 딱 걸리는 부분이 현재 자리입니다. 저항권으로 지금 작용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왔다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시장은 뭐 약간은 쉬어갈 수 있겠지만 뭐 큰 조정이 나오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유가라던가 유가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엔 급락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좀 누른다고 한다면 조정 시는 다시 한번 대형주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 당장 이번 주는
뭐 코스닥에 대한 실적 호전주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부각을 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린다면 반도체, 하드웨어, 기계 장비까지 이런 쪽에서 코스닥 쪽 실적이 따라오는 쪽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실적 얘기를 우리 신민준 과장님도 아까 하셨었고 특별히 기관의 매매를 잘 따라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했는데 뭔가 전략의 기관과 실적 호전 얘기가 동시에 등장할 것 같아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기관이 이제 며칠 전부터 코스닥 매매를 좀 집중하고 있어서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차트를 하나 이제 저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현재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화면에 이제 곧 나타날 텐데 녹색 선을 하나 그어놓은 부분이 이제 박스권 이제 길게 봐도 이제 계속 이 자리 540선대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한 다섯 번째 돌파인데. 네, 이게 코스닥 차트군요. 예, 예 코스닥 예. 업종 차트입니다.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최근에 이제 밑에 아래 보시면 거래 대금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박스권에서 밀릴 때는 거래 대금이 좀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돌파 시도를 못하고 밀리곤 했었는데 네. 이번 역시 이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도 한번 돌파하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오히려 조금 가볍기 때문에 좀 불꽃 튀는 랠리가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략을 일단 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이제 흔히 말해서 개와 개 주인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개는 항상 이제 개 주인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목걸이. 예. 그게 앞서다가 네, 이제 뒤서다가 이제 목줄을 이제 따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보다 주가가 앞서갈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제 실적보다 주가가 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면 수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이제 실적 장세가 도래할 때 실적을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도 이제 그와 연관된 종목을 이제 준비해왔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실적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는 업종 위주로 좀 보시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실적이 좋냐 말씀드리면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나 뭐 운송 쪽 이제 길게 봐서 음식료까지 이쪽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이제 올해 개선될 전망으로 이제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까지 이제 그런 업종으로 좀 압축해가지고 그 중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인보다 특히 기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으로 좀 압축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펀드 판매로 돈이 많지 않은 기관이 특별히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에서 수익률 게임 할 가능성이 참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의 오늘 관심 종목 모두 다 중소형주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지금부터 미뤄뒀던 숙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죠. 강보경 대리님이 들고 나오신 오늘 관심 종목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표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예. 워닝 IPS를 준비했습니다. 뭐 현재 워닝 IPS 고점을 아직 경신하지 않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워닝 IPS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종목입니다. 반도체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기존에 뭐 반도체 LCD 부분에서 좀 많이 매출을 일으켰는데 최근에는 아몰레드 쪽으로 해서 좀 사업을 확대하면서 좀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때 실적이 뭐 예상보다 좀 저조해서 미리 선반영돼서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2012년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부분 좀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2011년에 매출액이 2,580억의 영업이익이 200억이었다면 2012년에는 거의 2배, 영업이익은 3배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간단하게 보더라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더라도 올해는 밸류에이션이 좀 싸게 되겠다라는 부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현재 뭐 많이 올라온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가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고점을 바로 돌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고점은 1,550원입니다. 1,550원을 돌파해서 일단 11,000원까지 열어두면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1선이 놓여있는 9,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원익 IPS 전고점은 너끈하게 넘겠다. 우리 강복윤 대리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민성 과장님의 관심 종목은요? 예, 오늘 저는 심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흔히 코스닥으로 아실 것 같은데 코스닥이 아니고 우선 거래소 종목의 이제 중소형주 종목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심팩이라는 종목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검색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회사명이 좀 영어로 상장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 이제 심팩 이렇게 치면 나오지가 않고요. 좀 영어로 쳐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리자면은 심팩은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이제 전기 전자 장비, 뭐 여러 장비 이제 사업에 공급하는 프레스 전문 기업인데 원래 이 프레스 쪽이 해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 심팩이라는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뭐 개발한 기술 때문에 현재는 뭐 현대차의 납품도 많이 하고 이 자동차나 이제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전기전자나 반도체 사업부의 여러 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이제 프레스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이 이제 주당 이제 PER이 이제 한 7배 정도로 그렇게 높은 그 PER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현재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한 20% 이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지금 5,690원 정도 나오고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종목이 오늘 모 증권사에서 추천 종목으로 떴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켜봤는데 그 증권사에서 좀 추천하면 항상 초반에 좀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5,690원이 마감인데 5,500원 정도의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한 5,200원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우리 신민우 과장님의 관심 종목이 또 심팩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기 이전에 종목 AS 먼저 들어야겠죠. 강범인 대리님 기존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카본, SK, 와 삼성전자 지난주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사상 최고가인데도 사시겠습니까? 하니까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었죠. 오늘 삼성전자 장주에 120만 원 찍었습니다. 6% 수익 나고 있고요. SK는 드디어 목표가를 확실하게 뚫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 의견 주셨습니다. 한국카본도 오늘도 4% 급등했어요. 수익률 25%. 와 정말 축하드릴 일 투성이네요. SK는 목표가 결국 올리시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끔 느끼는 거는 때로는 좀 과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고점에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투자자분들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뭐 고점에서 매수를 해드렸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6% 정도의 수익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뭐 현재 살짝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장의 대장주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할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 워낙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0만 원 다시 한번 얼마 안 남았어요. 130만 원 강조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목표가를 올리기로 한 SK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SK는 밸류가 워낙 싸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올라와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겁먹지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지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나서 강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현재 올라오더라도 뭐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목표 지난번 고점이 16만 4,500원을 돌파한다면 더 가벼워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국카본인데요. 한국카본 지난번 7,000원 넘었다가 좀 조정이 나오더니 바로 한 번에 여기서 경신하려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은 뭐 LNG 사이클이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다. 5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다. 그리고 턴어라운드로 최대 턴어라운드 종목으로서 뭐 2013년까지는 그대로 한번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 2년간 이미 발주 물량을 그대로 갖고 수주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라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셰일가스 관련해서 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유가와 미국발 셰일가스 그리고 판매가 맞물려서 좀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목표가를 좀 올려드렸는데요. 뭐 그 목표가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500원까지 보고 계신데 오늘도 역시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축인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이제 신민성 과장님 기존 포트 확인합니다.
자, 타이거 레버리지 30%에 현대상사 지난주에 언급하셔서 10%, SKCNC가 추가 매수돼서 40% 비중으로 실려 있었었는데요. 오히려 비중 큰 SKCNC가 아직은 좀 조용한 국면, 현대상사는 그래도 일주일 만에 수익이 한 3% 남짓 나고 있고, 타이거 레버리지가 시장 2040 이상 가면서 목표가도 도달하고 수익도 16% 이상입니다. 근데 비중 축소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예, 뭐 기본적으로 뭐 제가 좀 포트폴리오상에 지금 현금 비중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40선까지 지금 도달은 지난주에 한번 도달했었는데, 그 도달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뭐 목표를 이 지수로 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수보다는 종목 수익률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일단은 코덱 타이거 레버리지 갖고 있는 거 30% 중에서 10%만 이제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마이너스 나온 쪽에서 좀 잘 매수가 되셨는지 투자자 분들께서 네.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눌림매. 예, 어떻게 보면 눌림목에서 잡은 매수기 때문에 이제 좀 크게 뭐 추세선 이탈이 나오지 않는 한 꾸준히 들고 보도록 하는 전략, 뭐 어떻게 보면 낙폭이 깊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SKCNC가 이제 비중을 제가 많이 실었는데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뭐 크게 뭐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엊그제 오히려 쌍바닥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올랑 말랑하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뭐 이슈가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이슈가 나오려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SK와 SKCNC에 아직 시장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합병 얘기가 지금 이제 돌기 시작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지면은 SK와 SKCNC의 이제 주가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나 해가지고 전 쌍바닥 구간이라서 제가 한번 매입을 해봤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세게 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주나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E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합병 얘기 나왔을 때 지금 지주회사 SK 갖고 계신 또 우리 강보훈 대리님도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SKCNC까지 AS 들어봤고요. 이제 완성된 포트 강보경 대리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강보훈 대리님, 이렇게 해서 원익 IPS를 추가해 주셨어요. 지금 한 7시 방향 정도 10% 노란색 보이시죠? 현금 비중 30%로 살짝 줄어듭니다. 종목 4개. 오늘 SK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려주셨고요. 현재는 11% 수익 납니다. 한국카본도 거의 목표가에 근접해 있어요. 수익은 25% 이상. 삼성전자 130만 원까지 홀딩 의견. 원익 IPS 반도체 부품주 가운데 실적 좋다고 내일 아침 시초가에 사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민정 과장님 완성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타이거 레버리지가 30%에서 20%로 아마 줄어들게 될 거예요. 현금도 10에서 20%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심팩도 새로운 종목으로 10% 편입을 하셨습니다. 네, 신민성 과장님 심팩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전문 또 프리미엄 1위 국내 기업인데요. 역시 매수가 5,500원, 목표가 손절가 확인해 주시고 현대상사도 홀딩, SKCNC도 역시 상승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타이거 레버리지만 현금 확보 차원에서 약간 좀 16% 정도 수익 났는데 비중 축소 오늘 의견 내신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보경 대리 그리고 신민성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3,000 다우가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까? 종가상 뚫을까요? 미국 쪽 주택 지표 나온대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